국방부는 김정은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지금 김정은 전용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죠.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쭉 저렇게 열차로 갑니다. 중간에 한번 뭐 바퀴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요. 국경을 넘어가면은. 근데 시간은 20시간. 평양에서 저 나성경제특구까지는요. 시속 한 60km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시속 50km가 채 안 된대요.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래서 20시간, 20시간 넘게 걸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거리 가는데 그냥 거의 하루가 걸리는 거군요.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건 기다려봐야 되고요. 무슨 소식이 나오는지. 그런데요. 지난 9일이죠. 북한이 구구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 당시에 열병식이 있는데 글쎄요. 우리로 치면 예비군격인 이 뭐 노동적위대 열병식이 있었다 그러죠. 그 영상 몇 가지로 묶었는데 우선 첫 번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마치와 낫과 함께 수호의 총대를 잡은 한전의 무서운 힘을 만장약한 장엄한 포성으로 원수들에게 철철을 내리리라. 변호사. 네네. 지금 딸 김주혜 주석단에 딱 옆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는 완전 최고 레벨들만 앉아 있는 건데 그리고요 더더군다나 원수 계급은 별이 다섯이거든요. 박정천 무릎을 꿇고 뭔가 속닥거리잖아요. 네. 혹시요 김주혜에게 존댓말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참 기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21세기 예. 그 대명천지에 뭐 고작 1000km 가는데 20시간 걸린다. 그것도 최고 그 지도자가. 예. 그리고 또 여기 이 주석단 또 모습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김주혜가 몇 살이냐면요. 2013년 2월 19일 생이래요. 그러니까 딱 10살이에요. 10살이네요. 10살짜리에다가 그 오성 장군이 우리나라는 사성 장군밖에 없고 오성 장군 있지도 않은데 그런 최고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고 10살짜리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제가 부자 3대 가기도 어렵다는 말 들었는데 어쨌든 3대 가지 않았습니까? 4대까지 갈지는 제가 한번 진짜 눈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왕조 국가 모습 전형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 열병식 모습에 또 다른 모습도 좀 준비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트랙터로 자동차 한 대도 무심히 보지 말라. 결전의 그날에는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가 되어 혼멸의 절망. 믿어온 농촌 기계와 형토 방위의 전장들에서는 선멸의 절망. 위협해온 침략의 무리들 전민항전의 초석을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민방위 무력의 천넘넘한 모습. 정기량 교수님, 그러니까 트랙터가 고사포를 싣고 끌고 가고 생수차로 위장한 고사포 차가 있고 또 무슨 비료포대 같은 걸 덮어놓고 뭐 이런 건데 이걸 우리가 웃어야 됩니까? 이걸 걱정을 하고 무서워야 되는 겁니까? 이거 무서워할 것까지는 없지만 웃어서는 또 안 되겠죠. 저게 이제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북한 내 어떤 모든 상용차량과 일반 노동자까지 총동원하겠다. 저렇게 다 동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트랙터에다 고사포를 싣고 다니는 모습. 뭐 심지어는 생수 운반 차량, 영락 없는 예. 생수 운반 차량인데도 그렇습니다. 방사포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 핵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우리 정부는 외형만 보고 이를테면 야 완성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품평. 어렵다. 약간 이렇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아. 자, 핵 잠수함 공개했죠. 열병식 공개하면서 자 북러 정상회담까지 이어집니다. 자 안보 위기를 가중시킬 저는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밀한 대비 태세 예.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어떤 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20여 초 남았는데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북한 식량난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럴 여유가 있습니까? 열병식 저렇게 하고?
이제 노농적이대 이야기인데요. 예. 저는 흔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의 군수 내부는 너무 최신식을 좋아해요. 아. 디지털해야 되고 예, 비싸고 예. 최신 스펙의 예. 고스펙. 근데 북한 예. 군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주체적인 저런 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런 대목도 아픈 거예요, 우리로서. 알겠습니다. 저것도 좀 걱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